자, 3강 동사의 시제 천천히 해봅시다. 자, 동사의 시제 중에 가장 잘 나오는 문제 두 개가 정리되어 있고, 자, 첫 번째. 자, 현재 시제에서 시험에 나오는 거는 뭐냐면, 자, 현재는 시간과 조건의 부사들에서는 뭘못 쓴다. will을 못 쓴다. 미래일 경우에 will 쓰면 안 돼. 요게 핵심이야. 다시 한번. 시간과 조건의 부사들에서는 뭘못 쓴다고? will을 쓰지 못한다. 자, 그러면 시간과 조건을 나타내는 부사절을 암기하고 있어야 돼. 그렇지? 요걸 암기 안 하면 의미가 없어. 자, 첫 번째 이제 조건의 부사절이 누구냐면 if하고 unless. 이게 만약 뭐뭐라면이고 뭐뭐 하지 않는다면이잖아? 자, 이 뒤에 조동사 있고 만약에 여기에 누가 들어가 있으면 will이 들어가 있으면 틀린 거야. 이렇게. 알았지? 자,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이게 조건의 부사절이고. 자, 두 번이 이제 두 번째가 시간의 부사절. 자, when, 뭐뭐 할 때, until, 뭐뭐 할 때까지, as soon as, 뭐뭐 하자마자, once, 일단 뭐뭐 하면, 뭐 이것만 있는 건 아니고, before 같은 것도 있겠지, 뭐뭐 하기 전에. 자, 요런 말이 오고, 뒤에 조동사가 나오면, 얘가 접사지? 자, 그때, 이때, 동사에 누굴 붙이면 안 된다고? will 붙이면 안 돼. 이렇게. 자, 오케이, 이해됐지? 자, 두개다 외우면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예외는 뭐냐면, 미래일 경우에 will을 써야 되는 경우를 얘기하거든? 자, 요것도 암기를 해야 되는데, 요거는 내신에서는 잘안 나와. 내신에서는 위에 있는 게 훨씬 더잘 나오고. 자, 그래도 한번 해봅시다. 요거는 수능에 잘 나오니까. 자, when이 있는 게 when. 아까 여기 when이 부사절일 때 뜻이 뭐니? 뭐뭐 할? 뭐뭐 할 때지. 이렇게. 근데 when이 관계 부사도 쓰이고 의문사도 쓰이잖아. 어? 관계 부사는 앞에, 저기 뭐야, 시간의 명사 뒤에 쓰는 거 있잖아. 그 다음 의문사일 때는 언제란 뜻이지. 관계부사는 선행사로 수식하니까 누가 돼? 형용사절이고 의문사는 선생님한테 많이 배웠으니까 무슨 절? 그렇지, 명사절이지. 명사절. 야, 명사절이 기억이 안 나는 사람은 다시 선생님이 광고해서 명사절을 다시 가서 보면 돼. 자, 이 명사절일 때 뜻이 얘들아 뭐였지? 그렇지, 언제? 이렇게. 자, 관계부사일 때 뜻이 없지. 그러니까 이렇게 알면 돼. 야, 시간 명사 뒤에 있는 when은 관계부사잖아. 그 밑에 만약에 얘들아 이렇게 조동사 뒤에 올거 아니? 그 여기에 will일 때 will을 써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will이 있어도 맞다고 이건. 자, when이라고 해서 무조건 틀린 게 아니라 그럼 이게 부사절인지 형용사절인지 명사절인지 구별하면서 풀어야 되는 거야. 자, 오케이? 자, 그다음 두 번째가 if. 자, if가 명사절이면 무슨 뜻이지? 그렇지, 인지지, 인지. 명사절일 때 뭐랑 똑같냐 했디야? 그렇지, 왜더랑 똑같지? 명사절일 때 왜더랑 똑같은 게. 자, 그러면 명사절일 때 내가 if는 무조건 어느 자리라 했어? 그렇지, 목적어 자리다. 자, if가 목적어 자리에 있으면 인지란 말의 뜻이. 물론 해석을 해봐도 알지? 자, 이때는 명사절이기 때문에 부사절이 아니란 말이야? 그러면 will일 때 여기 will이 들어가 있어도 뭐한 거야? 맞는 거야. 그러면 이 전체 접사 중에 if하고 when은 조심해야지? 그지? 얘들이 무슨 절이냐에 따라서 들어갈 수 있고 안 들어갈 수 있으니까. 자, 요거는 나름 좀 중요한 것 중에 하나에. 자, 그 다음 두 번째가 요 시제표는 전반적으로 내신에서 많이 나오진 않아. 그래도 나올 수는 있다. 자,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에서 시험에 나오는 게이 과거하고 현재 완료거든? 요두 개야. 과거랑 현재 완료 구분하는 거. 근데 만약에 우리 시제를 내려면 시제를 나타내는 힌트가 있어야 돼, 그 안에. 시제 힌트가 있어야 된단 말이야. 시제가 힌트가 없잖아. 그럼 시제를 알 수가 없단 말이야. 자, 그래서 첫 번째 과거는 명백한 과거를 나타내는 부사들. yesterday, ago, 연도, last 이런 말들 있지. 이런 말이 들어가면
시제가 과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동사는 무조건 뭐가 돼야 돼? 과거가 돼야 돼. 자, 현재 완료는 중학교 때뭐 경험 완료 계속 이런 거 배우거든? 근데 고등학교 때 그걸 하나도 안 나오고, 계속적용법만 나온다고 보면 돼. 자, 어떤 동사에 막 밑줄이 거 있는데, 얘가 현재 완료야. 그러면, since, for, how long, so far, 이게 들어가 있으면 맞는 거야. 오케이, 이해됐지? 근데 만약에, 현재 완료에 밑줄이 거 있어. 어? have, pp에 밑줄 거 있는데, 과거가 있다. 그럼 다 틀린 거야. 자, since는 이래로고, for는 동안이고, how long은 얼마라고 그러고, so far는 지금까지라는 뜻이잖아요, 부사로. recently도 있긴 한데, 보통 이런 말들이 많이 나와. 자, 여기까지. 자, 동사의 시제 가끔 나오기도 하지, 많이 안 나오지만 나오기도 하니까 충분히 공부해 놓고, 자, 멈춤 누르고, 자, 필기하십시오. 문제를 한번 보여줄게, 한번. 자, 이제 넘어가서 문제를 봅시다. 자, 여기를 봐보면, 자, move to 하고, have moved to. 하나는 과거로 돼 있고, 하나는 뭐로 돼 있지? 현재 완료로 돼 있지. 그치? 물론 요즘 문제는 이렇게 선택형이 없단 말이야. 다 밑줄이야. 동사의 밑줄이 거 있으면, 자, 동사의 밑줄이 거 있으면 무조건 누구를 한 번씩 본다? 시제를 확인하는 거야. 시제가 맞나? 자, 그러면 시제 확인할 때는 그 안에 시제를 나타내는 누가 있다겠지, 선생님이? 그렇지, 힌트가 있다겠지. 자, 가볼게. My parents moved, have moved to Vermont when I was still an infant. 이제 여기 힌트는 내가 아니냐? 내가 아직, 뭐야, 아기였을 때. When I was still an infant. 내가 아직 아이였을 때 나는 버몬트로 이사했다. 자, 아이였을 때 시제가 뭐로 되어 있니? 과거지. 그러면 얘는 이제 moved가 돼야 맞는 거지. 자, 됐지? 자, 하나만 더 해볼게. 자, he joined, 자, 여기 3번을 볼게. He joined, has joined the army in 27 because he wanted to do something a bit different. Something a bit challenging. 자, 그럼, 군대에 들어가다가 조이냐. 2007년에 들어갔다. 왜냐하면, 그가 원했기 때문에, to do something. 뭔가 하기를 a bit different, 약간 다른 이렇게. 자, 여기 힌트가 여러 개 있나? 파란색으로 해보면 솔직히 얘도 힌트고 2007년이니까 과거 아니야? 얘도 힌트가 되잖아. 시제가 뭐라는 거야? 그렇지, 과거라는 거지. 그 정답은 joined가 되는 거겠지,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푸시면 됩니다. 자, 시제 강의는 이거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